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불가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장수마을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는 장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장미 기름 역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장미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불가리아 대표 축제, 장미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축제는 1903년 불가리아 카잔 루크의 지역 축제로 시작됐었는데요. 이 축제의 중심은 장미로 뒤덮여 있는 카잔 루크 계곡.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주말마다 진행되는 이 축제에서 사람들은 장미꽃을 던지면서 풍성한 장미 수확을 기원합니다. 여러 종류의 장미를 전시한 전시회도 열리고요. 장미꽃을 직접 따며 수확하는 참가자 체험 코너도 있다고 하네요. 장미 수확은 보통 5월 초에서 한 달간 이어지는데요. 농민들은 너무 덥지 않은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하고 또 손으로 직접 따야 어린 싹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вече празнуваме доволни от събраната реколта, от това, което сме произвели като розово масло. 장미 기름은 대부분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피부병 치료, 또 피부 노화 방지 등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사자 조각상 안에 들어가 물과 약간의 음식만으로 일주일을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긴 열전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기행을 예술로 승화시킨 프랑스의 행위예술가 함께 만나보시죠. 나무로 된 사자 조각상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대체 왜 이렇게 환호하는 걸까요? 바로 이 남성이 좁은 사자 조각상 안에 들어가 무려 일주일을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아브라함 푸앵슈발, 프랑스의 행위 예술가인데요. 과거에도 죽은 곰의 뱃속에서 2주 동안 생활하기, 또 거대 암석 속에 사흘간 스스로를 가두기, 체온으로 달걀 부화시키기 등 기행에 가까운 행위 예술을 선보여서 괴짜 예술가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푸앵슈발 씨는 20리터의 물과 육포를 먹는 것만으로 일주일을 버텨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도 이번 도전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Ben oui, c'est éprouvant, c'est plus éprouvant que je m'attendais. Je m'attendais à un truc plus tranquille. Voilà, mais c'est ça aussi qui est bien. C'est d'être aussi surpris par ses propres pièces. Et puis aussi, j'étais assez alors bon, je l'ai vécu de l'intérieur parce que moi du coup, je voyais pas mais de voir la réaction aussi des personnes qui venaient voir la pièce et qui semblaient assez touchées et de voir aussi comment la pièce tout à coup se métamorphose. 푸앵슈발 씨는 좁은 공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특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외롭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데 관람객들이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사자상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그 사이로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된 것이죠. 기발한 푸앵슈발 씨의 행위예술, 다음에는 또 어떤 행위예술을 선보일지 궁금하네요. 케냐 나이로비의 한 병원에서 감미로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음악가 뮤틴다 뮤테티 씨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타를 연주하는 건데요. 3년 전 자원봉사자로 연주를 시작한 그는 이제 나이로비 여성 전문 병원 세 곳에서 환자들을 위한 연주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연주하는 게 어려웠지만 음악으로 호전되는 환자들을 지켜본 뒤 연주를 계속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환자들 대부분은 뮤테티 씨의 음악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잠시 동안만이라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천사 같은 아기의 미소, 보고만 있어도 정말 행복해지죠. 하지만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바로 아기가 우는 이유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해석해서 아기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배고픔과 고통, 신경질 이렇게 세 가지만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돼서 부모들이 아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이었습니다.